네, 주한성의 코너킥 높게 갑니다. 박태원의 펀칭 그리고 멋거리 슈팅! 선제골 기록하는 김해시청 축구단! 자, 김재철이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. 자, 김재철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늘 경기에도 역시 좋은 킥력 발휘하면서 득점까지 성공해냈습니다. 네,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울산시민축구단이 2세트 플레이에서 실점이 많다 그랬는데 곧바로 여기서 김재철이 마무리 지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울산시민은 이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실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